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무용 컴퓨터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사무용 컴퓨터에 쓰던 케이스가 있어요. 데이븐 미니라는 케이스인데 최근에 괜찮은 케이스들이 나와서 살펴봤더니 써볼만한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앱코 520M 오피스라는 케이스를 픽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왜 선택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케이스가 최근에 세 종류 정도 나왔어요. 시리얼시스의 R30, 앱코의 520, 데이븐의 V200이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비슷해요. 스타일도 비슷비슷합니다. 이 세 개의 케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배불뚝이가 아니에요. 배불뚝이가 아닌 민자로 나왔고 셰시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미니 케이스, 사무용 미니 케이스 보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후면펜입니다. 후면펜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요. 시리얼시스의 펜을 보면은 80mm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미니 케이스는 보통 후면펜이 80mm가 들어가요. 앱코는 좀 특이하죠? 92mm가 들어갔고요. 데이븐 것도 80mm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결 방식이 달라요. 3RC스의 후면펜 연결 방식은 몰렉스예요. 앱코의 연결 방식은 3핀입니다. 데이븐 V200도 3핀이에요. 저는 3핀을 선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후면펜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몰렉스 방식의 3RC스는 탈락이에요. 이게 몰렉스냐 3핀이냐에 따라서 조립 난이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소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선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앱코랑 데이븐께 남았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바로 크기, 높이를 봅니다. 높이가 354, 350, 378이에요. 데이븐께 너무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3RC스 거는 4mm 차이가 나긴 하는데 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빼고 350mm냐 378mm냐 그러면 당연히 350mm를 쓰죠. 높이도 낮고 후면펜도 3핀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커 92mm로 아주 좋죠. 그리고 깊이는 또 제일 깊습니다. 깊이가 깊으면 앞에 공간이 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깊이도 좋고 높이도 좋고 그래서 앱코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전면이 다 막혔어요. 근데 앱코 거는 깨알같이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음에 들고요. 그러면 케이스를 직접 조립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도 화이트로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옆판 자체가 이렇게 라운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낭창낭창 거리지가 않고 사무용치고는 두껍습니다. 내부를 봅시다. 내부가 뻥 뚫렸어요. 이런 케이스는 조립을 아직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활용 가능한 PCI 슬롯도 한 개 들었고요. 두 개는 여기 하나도 재활용 가능한 걸로 달려있네요. 요런 데는 나사를 실버로 넣어줬는데 동봉되어 있는 나사는 실버가 아니고 블랙이네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상관은 없죠. 후면펜도 안 보이지만 흰색으로 해줬습니다. 케이블도 흰색이고 커넥터 3핀이고요. 아주 좋죠. 이거 하나로 굉장히 조립이 쾌적해집니다. PCI 슬롯이 나사가 아니고요. 오 좋은데? 사무용 케이스들이 이 부분이 빈약해요. 근데 엄청 두껍네. 이게 원래 엄청 휘거든요. 이렇게 샤시가 굉장히 좋네. 디스크 같은 경우는 하단에 두 개 전면에도 달 수 있는데 저는 바닥에 그냥 닿는 걸 안 좋아해요. 없어 보이잖아요. 전면에도 그냥 닿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SSD나 하드를 달 수 있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단단해. 오이씨 놀라운데요. M.2라서 SSD를 달 일은 없네. 저 같은 경우 250기가는 M.2를 안 쓰고 2.5인치를 쓰거든요. 그때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론트 보면은 USB 3.0 하나 있고요, USB 2.0 하나 있고요, 이제 오디오 있고요, 그리고 파워 스위치 있고 파워 LED 있고 리셋 없습니다. 디스크 LED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어차피 리셋 스위치는 안 쓰고요, 하드 LED 없어도 돼요. 하드 LED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불량 아닌가요?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는 파워 LED가 싫고 하드 LED가 좋다. 그러면 그냥 이 파워 LED를 하드 LED에 꽂으시면 됩니다. 저는 파워 LED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빼볼게요. 손잡이 같은 게 있나 보니까 간단하네. 판때기네. 이게 좀 특이한데 자체적인 이제 스탠드오프 같아요. 여기 두 군데는 보드에 따라서 나사가 여기 박히는 데가 있고 여기 박히는 데가 있잖아요. 와... 아 그렇구나. 밑에 두 개는 일반 케이스처럼 스탠드오프를 별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이게 뭔지 한번 봐볼게요. 셰시 두께가 0.8T 이상으로 되어있네요. 이거는 뭔지 안 나왔습니다. 선정리 할 때 여기에다 문구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무용 케이스가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여기 앞에 펜도 달 수 있겠는데? DB에는 전면 펜 장착에 대한 게 안 나왔거든요.
나사 구멍이 맞습니다. 이거 전면에 120mm 하나 달 수 있습니다. 나름 전면에 이런 통풍구도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양 높은 사무용에 써도 될 것 같아요. CPU 쿨러 장착 높이가 145mm거든요 다른 애들은 140mm예요 145mm짜리 타워 쿨러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100mm짜리 쓰면 되고요. 이거 주식용 컴퓨터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케이스 리뷰는 조립을 해봐야 진짜 리뷰입니다. 간혹 조립 안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조립 안 하고 리뷰할 때랑 조립을 하면서 리뷰하는 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 실드 장착 잘 되는지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완전 빡빡하지도 않고 완전 헐렁하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센 걸 좋아하긴 해요. 옛날 케이스 보면 반대쪽은 안 열리잖아요. 이것도 반대쪽은 안 열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별도의 플라스틱 발통은 없고요. 이렇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막 부러지거든요. 이거 나 쓰고 싶은데? 메인보드 장착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높이는 낮고 깊이가 더 있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여유가 더 있다는 말은 선정리 하기가 더 편안한 얘기입니다. 케이스 사이즈가 아주 좋은 것 같아. 프론트 라인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파워는 대충 묶으면 돼. 그냥 선정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조립해본 소감, 케이스 선택을 정말 잘했다. 스스로 뿌듯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든 케이스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0.8T 이상이라는 셰시 두께가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선정리도 깔끔하게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홈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닫아야지 닫힙니다. 이건 조금 불편하네. 무게감도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다른 두 가지를 안 해봐서 그것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 두 가지를 안 해봐도 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사무용 케이스는 앱코 520M 오피스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유부남 에디션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